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오렌지로 샐러드를 한번 해보려고요. 오렌지 샐러드를 해달라고 이제 구독자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마침 냉장고 안에 오렌지 샐러드 할 만한 재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오렌지도 있고 양상추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 이런 짭짜리 토마토 이것도 있었고요. 우리 딸내미가 다이어트 한다고 사놓은 닭가슴살 훈제도 있습니다. 세발 나물이거든요. 사놓은 게 있어서 이만큼 1,500원인데요. 그 대신에 좀 뜯어내야 할 게 많습니다. 좀 억센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것만 끝부분 이렇게 줄기는 이렇게 딱딱해서 못 먹거든요. 이렇게 끝부분만 이렇게 좀 뜯어서 놔두겠습니다. 순해요. 맛이 굉장히 순해서 부담 없이 누구나 드실 수 있고요. 어느 요리에나 다 어울리는 게 한식과 양식 샐러드까지 다 어울려. 세발나물은요 씻어서 물에 좀 담가놨습니다. 이게 좀 너무 풀이 죽어서. 그래서 마지막에요 찬물에 담근 거를 건져서, 요거는 야채 탈수기 있으시면 돌리시면 좋은데요. 야채 탈수기가 없을 때는 요런 키친 타월에다가요 이렇게 펴서 물기를 이렇게 조금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닦아주시면 좀 물기가 어느 정도 없어지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여기다 덜어 놓을게요. 이 오렌지로 조금 잘라서 소스를 만들게요. 오렌지는 저는 이렇게 과일 전용 씻는 수세미가 있거든요.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씻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여기다 겉에 발려있는 그 왜 하얀색 왁스 같은 거 있죠? 그것만 깨끗하게 씻어내면 이렇게 만져도 괜찮거든요. 조금 이렇게 하얀 부분이 없어질 정도로까지 깎아야 되니까 조금 두껍게 깎습니다. 또 한 두 개 정도는 잘라서 샐러드에 넣을 겁니다. 또 참고로 이 오렌지는 작은 거예요. 한 개 500원 정도 하는 작은 사이즈거든요. 맛은요, 신맛은 별로고 단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 만들 때 저는 식초를 좀 넣을게요. 자르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샐러드에 그냥 이렇게 얹으면 여기 촉촉하니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샐러드에 얹을 거고요.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거 한 개 분량은 이제 소스로 만들 겁니다. 식초를 이렇게 한 스푼 아니면 또 신 거 싫어하시면 약간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오렌지가 너무 새콤하면 식초는 아마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오렌지는 신맛이 별로 없는 단맛이 더 많은 맛이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이렇게 한 스푼 플레인 요구르트, 이건 제가 만든 거라서 설탕이 없는 거고요. 없으시면 요거는요 슈퍼에서 산 거 있죠, 작은 거, 그거 하나 넣으시면 돼요. 그거 작은 통 하나 사이즈 분량으로 넣을게요. 간을 좀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많이 넣으시면 짜니까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 꿀이나 뭐 올리고당 뭐 이런 거 넣으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저는 이제 꿀이고요. 올리고당 있으시면 올리고당 넣으시고 아니면 설탕 한 스푼 듬뿍 넣으시면 돼요. 저는 꿀은 여기다 넣으면 여기 수저에 묻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스푼 정도 분량만 딱 넣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한 스푼이거든요. 이렇게 한 스푼만 딱 넣을게요. 믹스기 넣고요. 갈아줄게요. 이제 샐러드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양상추도 마찬가지로요. 조금만 넣겠습니다. 한 접시 만들 거니까요. 양상추는 이렇게 뜯었습니다. 양상추도 이렇게 키친타월에 물기를요 조금만 이렇게 제거해서 넣어주고요. 세발나물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요. 세발나물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 파프리카 이것도 이제 쓰고 남은 거거든요. 자, 이거를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채소를 넣어요. 조금만 이렇게 채썰어서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는 파프리카 빨간 거요. 항상 이런 거는 한 개 사면요 여기저기 쓰고 남으면 좀 남더라고요. 남으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최대한 빨리 쓰는 게 좋아요. 토마토도 작은
짭짜리 토마토는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있으니까 조금 한번 써볼게요. 방울토마토 있으면 방울토마토 쓰셔도 되고요. 또 없으면 또 빼셔도 돼요. 토마토는 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고기 안 쓰실 분은 그냥 여기서 오렌지만 넣고 드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고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오늘은 다이어트용으로 샐러드를 먹고 싶다 이러면요. 이걸 우리 딸내미가 사 먹더라고요. 이거를 렌즈에 살짝 돌려서 그냥 먹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닭가슴살을 삶으시든지 따로 구우시든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 살짝 돌려서요. 이건 이렇게 다 양념이 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중간에 놔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옆에다가 오렌지를 이렇게 좀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자, 세 발로 재료가 그래도 많이 남죠. 이게 또 한 몇 번은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스를 이렇게 좀 뿌리든지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만 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렌지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후라이팬을 불을 켜서요. 조금 달궜거든요. 그리고 이제 키친타월에 기름을 묻혀서 살짝 이렇게 조금 닦아주고요. 그리고는 요 닭가슴살을 해동시킨 거예요. 냉동 닭가슴살 해동시킨 거예요. 이 닭가슴살은요, 반 슬라이스 되어 있는 겁니다. 소금을 이렇게 좀 뿌려주고요. 불 낮춰놨으니까 한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소한 닭 굽는 냄새가 온 집에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앞뒤로 한 번씩 더 구워줄게요. 그러면 색깔을 조금 더 갈색나게 만들겠습니다.